앵무새들은 종류에 따라서 눈 색깔이 조금씩 다 달라요. 태식이 공주는 좀 검은색이죠. 근데 햇빛에 나가면 태식이 공주도 눈 색깔이 구분이 되거든요. 암컷은 좀 빨간색, 좀 갈색이고요. 태식이는 좀 어두운 갈색이고 그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앵무새 깃털도 건강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 중에서도 스트레스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앵무새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깃털을 뜯는답니다. 그걸 자해한다고 하거든요. 저희 지금 태식이 공주는 깃털 상태가 굉장히 좋은 편인데 간혹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너무 똑똑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깃털을 스스로 뜯거나 너무 심심해서 사실 이제 이게 건강 신호보다는 너무 심심해서 내가 깃털을 뜯으면서 노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키운 아이가 깃털을 좀 뜯는다거나 또는 깃털에 스트레스 라인이라고 해서 가루줄이 좀 있다거나 하면은 우리 앵무새의 건강에 뭔가 좀 적신호가 있구나 이렇게 또 알아보실 수도 있어요. 꼭 공룡발 같지 않아요? 저는 태식이 발 볼 때마다 이게 공룡의 후예구나 막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악어발 같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는 얘들이 발이 각질이 벗겨져요. 그래서 목욕을 시키고 나서 조금 지나면 왜 사람 발 각질 벗겨지듯이 손 각질 벗겨지듯이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야생 앵무새들은 이제 좀 딱딱한 돌이라든지 이런 데를 걸어가니까 각질이 저절로 벗겨진대요. 근데 집에서 기르는 앵무새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각질을 이제 물에 불려가지고 일부러 벗겨주기도 하더라고요. 앵무새 콧구멍 처음 보셨죠? 태식이하고 공주의 가장 큰 다른 점이 콧구멍이었는데요. 그 코카투들이 대부분 콧구멍 있는 쪽이 검은색이에요. 근데 태식이가 좀 특이하게 하얀색이긴 한데 부리하고 머리하고 그 사이 부분에 콧구멍이 있고요. 안 보이는 애들도 있고 거기가 좀 뭐 먼지가 껴서 막히는 경우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저는 태식이랑 공주 구분을 콧구멍으로 맨 처음에 했었어요. 좀 색깔이 달라서. 앵무새들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부리기도 한데요. 칼슘이 좀 부족하거나 단백질이 좀 부족하거나 하면은 우리 단백질이 부족하면 손톱 갈라지는 것처럼 앵무새 부리들도 단백질이나 영양분이 좀 부족하면 갈라지거나 부서지거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혹시 키우고 있는 앵무새들이 부리가 뭐 갈라지거나 뭐 각질이 많이 일어나거나 하면 영양 공급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생의 앵무새들은 바위나 나무에다가 부리를 갈거든요, 스스로. 근데 집에서 키우는 앵무새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윗부리가 길게 자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음식을 먹을 때 좀 불편하거나 너무 길어져서 신경이 내려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우리 강아지 발톱을 오랫동안 안 자르면 신경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자르게 되면 막 피나고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앵무새 부리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어지지 않게 조금씩 다듬어 주면서 기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태식이와 공주에 대해서 제가 구석구석 정말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앵무새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시죠? 어떠셨나요? 좀 재밌으셨나요?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